시편 99편은 찬양시로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다. 여호와는 온 세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룩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만민이 그 앞에서 떨 것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산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두려우며 경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 것이로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는 것은 그룹은 성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곳 속죄소 위에 나타난 천사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좌정하신다는 것이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름한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한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를 응답하시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했던 것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높고 귀하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상의 통치자들의 그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줬고 또 그것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크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송하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한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자기의 부정함과 죄악됨을 회개하면서 화로다 나여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므로 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4절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신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사무엘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자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었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런 종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또 그들을 용서하셨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